청소가 죄송합니다. 네. 네, 30초 브릿지에서, 네, 뮤비시 파티에서 브릿지에서 에어샷 통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 누구야? 아까 전까지 배드민턴 하고 왔거든요. 락 페스티벌인데, 그 락 페스티벌을 또 진행하는 또 무대 조감독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정리할게, 알아서 할게. 지금 들어가십니다. 저는 오늘 락스타에 오신 우리 그 락 밴드 스타님들을 경호하는 경호팀입니다. 경호하는 김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호하는 김경호입니다. 네. 화장실 이동하실게요. 네. 승관 씨 지금 이동합니다. 승관 씨 W로 이동합니다. 화장실이 많이 급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 둘 셋. 둘 셋. 좀 붙어봐. 하나 둘 셋. 둘 셋.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승관 씨 넘어가실게요 이제. 승관 씨 이동하십니다. 네, 승관 씨 이동하십니다. 단둘이 돼. 안녕하세요. 경 넘어갈게요. 다음 중 실제 경호원이 아닌 사람을 찾으시고. 그럼 이동하실게요. 이번에 진짜 잘해볼게요, 진짜로. 진짜 이제 가요, 나 제대로 해요. 두 번째는 꼭 K-POP 그 제 전문 분야가 나왔으면 해요. 순간에 갈게요. 네, 우리 민규 씨가 드디어 놀라운 토요일에. 드디어 그렇게 있어요. 나오고 싶다 하고 싶다 했었는데 네. 드디어. 어때요? 진짜 편하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좀 많이 당황했고 집에서 봤을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어렵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맞아. 생각을 했고 또 오고 싶고 다음에 왔을 때는 진짜 집중해서 좀 에이스가 되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 근데 지금 놀토를 나오고 싶어 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재밌긴 한 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이렇게 재밌게 네. 놀토를 찍고 승관 씨 마무리 멘트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지금 11시 반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고 이제 숙소로 이제 들어가고 또 내일 스케줄을 또 이어갈 텐데요. 잘할 자신입니다. 뭘 잘해야 돼요, 혹시? 차라리 스케줄 잘해야 돼. 아, 퇴근을 하고 내일 집에 들어가는 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아, 스케줄 내일 것도 잘해야 돼. 일단은 저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는 것까지 한번 잘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제 빠지시면 됩니다. 네네. 네, 승관 씨 이동합니다. 네. 승관 씨 이동하실게요. 마실게요. 지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놀토. 아, 그리고 라켓보이즈도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촬영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니. 승관 씨. 라켓보이즈도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승관 씨 가실게요. 승관 씨 이동하세요.